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2강 여행 방송 정보 교류입니다. 22-1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항상 앞부분에 말하는 사람의 신분이 나와있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I am Ted Brown, a documentary film major. 저는요, 다큐멘터리 영화 전공자인 테드 브라운입니다. 여기 말을 하는 사람의 신분이 나와있네. A documentary is a non-fiction film that focuses on a real-life person, place, event, or issue. Real-life는 실제죠. 다큐멘터리는 실제 사람과 장소와 사건과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허구가 아닌 영화입니다. Watching documentaries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our life. 이게 바로 이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죠.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큐멘터리가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이 말의 주제라는 것,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irst, 첫 번째로 Documentaries encourage critical thinking. 다큐멘터리는 비평적인 생각을 권장합니다.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한 모함으로써 By showing various perspectives that are rarely seen on TV or other forms of popular media. 자, perspective는 관점이죠. TV나 다른 형태의 유명한 매체에서는 rarely seen, 좀처럼 볼 수가 없는. 자, rarely는 좀처럼 못마지 않는. 자, 좀처럼 보여질 수 없는 그러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줌으로써 다큐멘터리는 비평적인 생각을 권장해 줍니다. 자, 미스컨셉션이라는 것은 오해라는 뜻으로 쓰였죠.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documentaries can inspire people into taking action. 자, 이 다큐멘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기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자, inspire people into taking action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도록 사람들을 격려하다는 뜻입니다. So, 그러니까 the next time 주어 동사 다음번에 뭐뭐 할 때, 자, 다음번에 당신이 영화를 볼 때 try a documentary, 다큐멘터리를 시도해보세요. 결국은 이 다큐멘터리가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22-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대화의 앞부분에 말을 나누는 사람의 신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남자가 말합니다. This is Jack Smith at Baltimore Times. 자, Baltimore Times의 Jack Smith입니다.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여자가 말합니다. Hi, I would like to place an ad. 자, 광고를 내고 싶어요. Place an ad라는 거는 광고를 내다 이런 말이죠. 여자가 여기 찾아온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Okay, 좋아요. Which section would you like to place your ad in? 어떤 란에 광고를 내고 싶습니까? 자, 어떤 란에 광고를 내고 싶습니까? 이 말을 통해서 남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업이 나와 있죠. Small business, 소규모 사업란이에요. 자, I would like to advertise my tax accounting service. 자, advertise, 광고하다. 이제 tax accounting은 세무회계죠. 자, 나는 나의 세무회계 서비스를 광고하고 싶어요. I see, 알겠습니다. 자, do you want your ad to appear in print, online, or both? 자, 프린트로 할까요? 온라인으로 할까요? 광고가 어떻게 나타나길 원합니까? 둘 다로 할까요? 이랬더니 여자가 보스 둘 다로 해주세요. How much will it cost? 돈이 얼마나 듭니까? To advertise for 2 weeks. 2주 동안 광고하는데 돈이 얼마 소요가 되죠? 자, 남자가 말합니다. It's $50 for 3 lines. 3줄 광고하는데 $50입니다. 이랬죠. Good, 좋아요. I would like to have my ad placed on the bottom right-hand side of the right page. 자, 오른쪽 있는 페이지의 우측 하단 바닥에 내 광고를 내고 싶습니다. Is there a charge for this? 이것에 대한 요금이 있습니까? 자, charge는 요금이죠. No, 아니요. There is no extra charge.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Extra charge는 추가 요금이죠.
Great. 좋아요. Then 그렇다면 I would like to have the ad begin running in the paper from next Monday. 자, 다음 월요일부터 페이퍼 신문에 광고가 실리기를 광고 실리는 것이 시작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자, 여자가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을 원하는지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Please give us your ad copy. 당신의 광고 카피를 저에게 주시고요. Contact information. Contact information은 연락처입니다. 연락처도 우리에게 주세요. 자, 결국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신문사 직원과 광고 의뢰인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쇼. 자, 남자가 여자를 에밀리라고 불러줬습니다. 자, 여자 이름이 에밀리죠. What are you looking at? 너 뭐 보고 있냐? 이랬더니 A picture that my brother Paul sent me from Korea. 자, 우리 오빠 폴이 한국에서 나에게 보낸 사진이야. 자, 우리 오빠 폴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자의 오빠 이름은 폴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 있겠죠. Have a look. 한번 봐. 이랬습니다. Wow, he's wearing traditional Korean clothing. 제 전통적인 한국 의상, 한복을 오빠가 입고 있구나. Who's the one next to him? 자, 그 오빠 옆에 있는 여자 누구니? Next는 뭐뭐 옆에죠? 자, his wife, Sumi. 아, 그의 아내인 Sumi야. She's Korean. 그녀는 한국인이야. 자, gorgeous 하면은 멋진이란 뜻입니다. Yes, it sure is. 분명 그렇군. Same the Korean hat she's wearing. 자, 그녀가 착용하고 있는 한국 모자도 마찬가지네. 자, same it는 뭐뭐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죠. Yes, 응, 그래. They were at the temple. 자, 그들은 절에 있었어. 자, 템플 절이죠. 뭘 위하여? For a Lotus Lantern Festival. 자, Lotus는 연꽃이고요. Lantern은 등입니다. Festival은 축제죠. 즉, 연등 축제죠. 연등 축제 때문에 그들은 절에 있었어. That's why all of these Lotus Lantern were hanging.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연등이 매달려 있는 이유야. I see. 알겠다. Look at the pagoda in the middle. 자, 중간에 있는 탑을 봐. 자, 파고다는 탑이죠. Impressive는 인상적인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they have water fountain too. 자, water fountain이라는 것은 분수식 식수대입니다. See the one near the stairs here. 자, 여기 계단 가까이 있는 것 좀 봐. 이랬죠. The water's coming out. 자, 물이 나오고 있네. 자, out of는 뭐뭐로부터 from의 뜻이죠. Dragon's mouth, 용 입입니다. 용 입으로부터 물이 나오고 있네. 자, that's cool. 참 멋지다. 라는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건 뭐죠? 그렇죠. 2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 여자가 모자를 쓰고 있지 않죠. 그녀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도 마찬가지다 이랬는데 자, 모자를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2-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남자 이름이 앤토니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앤토니라고 불렀죠. 자, what are you going to do? 너 뭐 할 예정이니? For the upcoming long weekend. 자, upcoming 다가오는. 자, 다가오는 긴 주말 동안 너 뭐 할 예정이니? 이랬더니 남자가 I'm going on a trip to Busan with my family. 자, 이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갈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But 다음을 항상 보라고 했죠. But 그러나 if you plan well, 당신이 계획을 잘 세우면 you can probably do a lot of them. 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Probably 아마도 이 말이죠. That's true. 맞아. But 그러나 항상 but 다음을 보라고 했죠. My family is not very organized when we travel. 자, 우리가 여행을 할 때 when we travel.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우리 가족은 아주 계획적이진 않아. 조직적이지 않아. 계획을 잘 못 짜 이 말이죠. Then 그렇다면 자, then 다음에는 문제 해결이 나옵니다. 자, you should download a travel planning app. 당신은 여행 계획 앱을 다운 받아야 해. 자, 앱은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죠. 자, do you know its name? 너 근데 이름은 아니. 그 앱 이름은 아니. 이랬더니 여자가 sorry 미안해. But I cannot remember. 나 기억이 안 나. 이랬죠. Well, 그래. 자, 글쎄. 자, just let me know. 그냥 알려줘. When, 뭐뭐 할 때, you remember it. 당신이 그 앱 기억할 때 좀 나에게 알려줘. 이랬죠. Okay, 좋아. I will ask my friend about it for you. 너를 위하여, for you. 너를 위하여 그 앱에 대해서 내 친구에게 질문을 할게. 라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결국은 이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은 뭡니까? 그렇죠. To give him the name of the travel planning app. 여행 계획 앱의 이름을 남자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자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이겠죠. 따라서 22-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5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쇼. 자, 대화 앞부분에 말하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의 신분이 나오죠. 자, Welcome to Palm Tree Tours. 야자수나무 여행사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랬더니 남자가 자, I am looking for something for my son and me to do in the city. 자, 도시에서 나와 내 아들이 할 어떤 걸 찾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가 여기는 목적이 나와 있네요. 자, 여자가 말합니다. We have three different specials right now. 자, right now,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은 세 가지 다양한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Specials는 특별한 일이죠. 자, 1번, city tour, 도시 여행하기. 2번, water activity packages deal. 자, 수상활동 세트 판매 상품. 3번, a fan making class, 부채 만들기 수업. 세 가지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자, 남자가 말합니다. The city tour sounds interesting. How much is that? 시리 투어가 흥미있게 들리네요. 얼마죠? 이랬죠. 자, 여자가 말합니다. It's $20 for adults. 성인에겐 $20고요. $10 for children under 7. 자, 이 7세 이하 아이에게는 $10입니다. How old is your son? 자, 아들님이 몇 살이시죠? 이랬더니 He's 5 years old. 아, 우리 아들 5살이에요. 이렇게 말했죠. I will take the city tour for one adult and one child. 자, 한 명의 성인과 한 명의 아이를 위한 city tour를 내가 선택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또 이런 말을 하죠. The water activities, 수상활동이 seem dangerous for my son. 내 아들에겐 좀 위험해 보입니다. 이거 선택 안 하겠다는 소리죠. What was the other thing? 자, 나머지 것은 뭡니까? 이랬더니 여자가 pen making class, 아, 부채 만들기 수업이에요. Children like it very much. 애들이 부채 만들기 수업을 아주 좋아하죠. 이시 가르치는 건 부채 만들기 수업이죠. 자, I will take that too. 네, 이것도 선택할게요. 자, take 선택하다. My son, 우리 아들이 will like making craft with me. 자, craft 공예품이죠. 우리 아들이 나와 함께 공예품 만드는 걸 좋아할 거예요. How much is the class? 그 수업은 얼마입니까? 자, 여자가 말합니다. It's free for children. 애들한테는 공짜입니다. And $10 for adults. 성인에게는 $10씩 합니다. So, are you from Warren County? County는 주죠. 군입니다. 당신은 Warren 군에서 왔습니까? Resident get 10% of the total. 거주민은 10% 전체 가격에 10% 할인을 받습니다. 이랬더니 남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No, we are not. 아니에요. Here's my credit card. 여기 내 신용카드 있습니다. 이랬죠. 그러면은 일단은 자, 그 시리 투어가 $30입니다. 왜요? 성인 $20, 애들 $10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부채 만들기는 애들한테는 공짜인데 성인에게 $10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할인되는 건 없다고 했죠. 그 워렌 카운티, 즉 워렌 군에서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가격에 10%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와 $10를 더한 $40가 정답이 되겠죠. 22-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6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영화에 출연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고르쇼. 자, 일단은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남자 이름이 미스터 데이비드슨이고 여자 이름이 안젤라라는 걸 우리는 대화의 앞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So, 그러니까 Have you had a chance? 기회를 가졌니? 무슨 기회? To read over the movie script and plan I sent you. 내가 너에게 보낸 남자가 여자에게 뭐 좀 보냈네요. 자, 뭘 보냈습니까? 자, 내가 너에게 보낸 movie script, 영화 대본과 계획을 읽을 기회를 가졌니? 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영화 대본을 보냈네요. 남자는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여자는 자, 그 대본과 관련된 배우라는 걸 감잡을 수 있겠죠. Yes, 응그래. I've read everything. 모든 걸 다 읽어봤어. 자, 여기 결정타가 나옵니다. I love the role you asked me to play. 네가 나한테 하라고 요청한 그 역할을 좋아해. 자, 여자가 배우네요. 확실합니다. Wonderful. 멋지구나. So, 그러니까. 자, what do you think about playing the lead role in the movie? 자, lead role이라는 거 주인공 역할이죠. 자, 그러면은 그 영화에서 주인공 역할하는 거 어떠니?
자, 그 남자가 여자에게 주인공 역할을 하라고 했고 여자는 배우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I would really like to 그렇게 하고 싶지만 but 그러나 항상 but 다음을 보라고 했죠. I don't think I can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Negotiate라는 건 협상하다는 뜻이고요. Get you more라는 거는 당신에게 더 많은 돈을 주다 주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남자가 말합니다. 자, Don't you think you would be perfect for the role? 당신이 그 역할을 하는데 즉 주인공 역할을 하는데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니? 라고 했더니 Yes, I do. 자, 부정으로 물어보든 긍정으로 물어보든 맞으면 yes고 아니면 no입니다. 그거는 자, 그 역할을 위해서 내가 완벽하다라고 나는 생각해 이 말입니다. But 그러나 항상 but 다음을 보라고 했죠. The filming. 자, filming은 촬영입니다. Of a TV show. TV show의 촬영이죠. 어떤 TV쇼? I am acting in. 자, 내가 출연하는 이라 뜻이죠. 자, 내가 출연하는 중인 TV쇼의 촬영이 begins next month. 다음 달에 시작해. Oh, I see. 알겠어. 자, you don't think you could do both at the same time.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죠. 당신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Exactly. 정확해. 그쵸? I won't focus on just one role at a time. At a time 한 번에죠. 한 번에 하나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싶어. 이게 바로 여자가 영화에 출연하지 않기로 한 이유죠. I understand. 이해한다. I look forward to. 자, look forward to ing 뭐뭐를 학습고대하다. I look forward to making a movie with you in the future. 미래에 장차 당신과 영화를 만들 수 있기를 학습고대합니다. 여자가 배우고 남자가 영화를 같이 만들기 원하는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다른 작품과 촬영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여자가 영화에 출연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죠. 따라서 22-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7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어제 방송된 TV쇼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 이름이 데이빗이라는 거는 대화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Did you watch the new TV show on NSBS last night? 어젯밤에 last night. 어젯밤에 NSBS에서 하는 새로운 TV쇼를 봤니? 라고 했더니 남자가 no, 아니라고 했습니다. But 그러나 I've heard about it. 그거 얘긴 들었어 이 말이죠. Jack Anderson이 host the show. 그 쇼를 진행하고 있어. 자, 호스트는 진행하다. You should have seen it. 너는 봤어야 했어. 자, 봤어야 했어. 이 말 속에는 안 봤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에피소드는 방송뿐이죠. 자, 그는 손님이 3명 있었어요. 게스트 초대 손님이죠. 자, 뭐를 포함하여?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 배우인 제니퍼 브라운을 포함하여 3명의 초대 손님이 있었는데 자, 남자가 물어보죠. 자, What did they do on the show? 그러면 그들이 그 쇼에서 뭐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자가 말합니다. The guests talked about their favorite songs. 손님들이 초대 손님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And then sang them. 그 노래를 불렀어요. In a little competition. 아주 작은 경연 대회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Sounds entertaining. 재밌었겠다. 라는 뜻이죠. How did they select the best singer? 최고의 가수를 그들이 어떻게 선정했니? Viewers, 시청자들이 brought online to choose the winner. 승자를 고르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투표를 했어요. 자, 보트는 투표하다 이 말이죠. Won first place는 1등상을 했다 이런 뜻이고요. Awesome은 대단한 이란 뜻입니다. Definitely, 분명히 라는 뜻이죠. 자, 언급되지 않은 거 뭐죠? 그렇죠. 방송 요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따라서 22-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8번입니다. 라디오 방송 출연자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쇼. 자, Dear Listeners,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자, EWB 102.5 FM 이 젊은 라디오는 Want you on the air. 당신, 즉 여러분이 자, 이 방송 출연하길 원합니다. 자, You on the air라는 거는 당신이 방송 출연한다 이런 뜻이죠. 자, If you are between 13 and 19. 자, 13세와 19세 사이에 있다면 and want to be on broadcast radio 라디오 방송에 나오길 원한다면 come and join other young broadcaster 다른 젊은 방송 출연자들과 함께 합류하세요. 자, 이게 바로 이 글의 목적이죠.
거의 inner working이라는 거는 내부 운영이고요. Radio station은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그리고 play your musical selection은 당신이 선택한 음악을 연주하다, 틀어보다 이런 뜻이죠. 플레이를 해보다 이런 뜻이니까요. Participant, 참가자는 must attend Thursday meeting for one month. 한 달 동안 목요일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자, before 뭐 하기 전에? Before being on the air. 자, being on the air라는 게 방송 출연하다 이 말이죠. 방송 출연하기 전에 한 달 동안 목요일 모임에 출연 참가자는 참가해야 합니다. Participant, 참가자죠. Our youth broadcasting program. 우리 젊은이 방송 프로그램은 It's ongoing, 진행합니다.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 이런 말이죠. So, 그러니까 You can join anytime. 당신은 언제든 합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Please upload your application form. 블라블라블라. 자, 이제 application form은 신청서 양식이죠. 여러분의 신청서 양식을 업로드해 주세요. 어디에? 이러이러한 사이트에. 자, don't miss this opportunity of a lifetime. 자, 이 opportunity of a lifetime은 일생의 기회죠. 자, 이 일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miss라는 건 놓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결국 일치하지 않은 건 뭐죠? 그죠? 4번, 정해진 기간에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아니죠. 자, 우리 젊은이 방송 프로그램은 1년 내내 진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당신이 합류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죠. 정해진 기간에 참가 신청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왜? You can join anytime 이라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22-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9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두 사람이 부부관계라는 거는 남자의 첫 대사 허니에 나옵니다. 자기야 이랬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 부부 사이죠. What should we do for our summer vacation? 우리 여름방학을 위해서 우리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자, 여자가 말합니다. Let's do something meaningful. 자, something meaningful 의미는 어떤 일이죠? For the kids, 아이들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자. Instead of 뭐뭐 대신에, 그죠? 우리가 흔히 리조트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 대신에 의미 있는 어떤 일을 애들을 위해서 하자. That's a great idea. 좋은 생각이야. 자, we could do something to help others. 남을 돕기 위하여. To help others. 남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린 할 수 있지. 자, 이 말에 대해서 여자는 당연히 certainly, 물론 그렇지. It would be great. 굉장할 거야. 자, if we volunteered together. 우리가 함께 자원봉사한다면. 자,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죠. 아직 자원봉사 같이 한 건 아닙니다. 같이 한다면 굉장할 거야 이런 말이겠죠. 이 말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22-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10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여자가 남자를 로버트라고 불러줬습니다. 남자 이름 로버트죠. I don't think you've looked up from your smartphone since you got home. 자, got은 도착하다. 네가 집에 도착한 이래로 스마트폰에서 눈 뗐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 스마트폰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죠. I'm sorry, honey. 자기야, 미안해.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부부 사이네요. honey라고 했으니까. But 그러나, 항상 but 다음을 보라고 했죠. I have to message my friend.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해. 문자를 전송해야 해. On social media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I know you think that's important. 네가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도 알아. But 그러나, 자, 항상 but 다음을 보라고 했죠. 자, don't you think it's more important to spend time with your family? 너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했죠. 결국은 스마트폰 그만하고 가족이랑 시간 좀 보내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I think, 내 생각에는 you are addicted, 네가 중독된 것 같아. addicted, 중독된. And you just won't admit it. 네가 그것을 단지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admit 하면은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자, you really think I am addicted to the social media? 자, 내가 소셜 미디어에 중독됐다고 너는 진짜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여자가 yes, 응, 그래 이랬습니다. You spend most of your time on it. 너 대부분의 시간을 그거 하느라고 보내잖아. 즉 중독됐다 이겁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I'd want to reduce my time on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 하는 시간을 진짜 줄이고 싶어. But 그러나 My friend talks to me a lot on it. 자, 내 친구들이 자,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나에게 말을 너무 많이 해 이랬죠.
자, 여자가 I understand. 나 이해해. But 그러나 you just need to manage your time better. 당신의 시간을 좀 더 잘 관리할 필요는 있겠어. 자,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자가 이런 제안합니다. 자, why don't you 뭐뭐 하는 건 어떠니? 자, why don't you check? 체크해 보는 건 어떠니? And reply 응답해 보는 건 어떠니? Only once or twice a day. 자, a day는 per day죠. 하루에 한두 번만 체크해 보고 응답하는 건 어떠니? That would be one good way. 그것이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거야. 라고 여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자의 제안에 대해서 당연히 남자는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Then 그렇다면 I could spend more time with the family.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쵸? 따라서 22-1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11에서 12번입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Take a look at this picture. 이 사진을 보세요. This is the Oroville Dam, the tallest dam in America. 미국에서 가장 큰 댐인 오로빌 댐입니다. 자, dams are built to contain water. 자, 물을 담기 위하여 댐이 만들어집니다. But, 그러나, what do people contain water for?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물을 담아둘까요? 자, what for는 무엇을 위하여 이런 말이죠. There are various social and economic purposes. 다양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자, one basic purpose for constructing a dam. 자, 댐을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목적은 is to have a supply of water. 물 공급입니다. supply라는 거는 공급이죠. 자, 거기 water reservoir란 표현이 있는데 water reservoir는 저수지를 뜻하고요. 그리고 domestic 하면은 가정용의 이런 뜻입니다. Second, 두 번째 목표는 people build dam, 사람들이 댐을 만듭니다. 뭐 하기 위하여? To control flooding, 홍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플러드는 홍수죠. 홍수 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댐을 건설합니다. 자, dam to store flood water. 자, 이 댐은 홍수물을 저장합니다. store는 저장하다. And either release some of it. 자, 이 시간에 키는 거는 홍수물이죠. 홍수물의 일부를 방출합니다. Release 방출합니다. 어디에다가? 댐 밑에 있는 강에다가 홍수물의 일부를 방출합니다. 또는 redirect the flow of water somewhere else when the water level is close to overflowing. 자, the water level이라는 건 수위고요. Be close to는 어디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Overflowing은 범람이죠. 수위가 범람에 가까울 때 다른 쪽으로 물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Redirect라는 거는 다른 방향으로 바꾸다 이런 말이죠. Third, 세 번째로 Dams produce electrical energy. 댐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Hydropower, 수력 전기죠. Generated는 생성된 이란 뜻입니다. Eco-friendly는 친환경적인 이란 뜻이고요. Finally, 마지막으로 Dam promote local tourism. 댐은 지역 관광을 홍보합니다. Dams become good tourist destination for many people. Who? 자, who 이하는 people 꾸며주죠. Like water sports activities. 자, 물 스포츠 활동, 수상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댐은 좋은 관광 목적지들이 될 수 있습니다. Destination, 목적지죠. Now, 이제는 Let me show you some other picture. 다른 그림을, 다른 사진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2-11입니다.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저 댐을 건설하는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따라서 22-1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12번입니다. 언급된 기능이 아닌 것은 자, Reducing the damage of drought. Drought는 가뭄이죠. 가뭄 피해를 줄인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2-1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